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주식명과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쉽지 않은 대응 장세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움직이는 테마는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 안에서 투자 힌트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열어볼까요? 해운주, 엇갈리는 전망입니다. 투자 판단이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운임지수가 요즘 또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엇갈린 방향성입니다. 대한해운이 2%의 강세, 펜오션 소폭의 강세 유지. HMM은 오늘 강세 출발이 됐는데 하락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음봉으로 전환됐는데요. 해운주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양방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생각보다 물동량에 대해서 아무리 좀 넉넉하더라도 이전만큼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포지션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아직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에 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산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지수 낙폭을 보시면은 일단 한국에서 저평가라는 단어는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평가로 인한 반등은 존재를 하지만 크게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적 바탕은 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해운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운임지수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 박스권 안에서 위에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일부 올랐다가 하면서 아무래도 운임지수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운주 안에서도 뭐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벌크선사나 혹은 컨테이너 운임지수 우리 편 영향을 받는 컨테이너사나 양쪽에 조금 향방이 아마 올해 3분기, 4분기 때는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라인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해운주라더라도 조금 다른 온도차를 좀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구간은 저평가 구간은 맞으나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살짝만 꺾여도 이런 이제 조금 이제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에서도 충분히 테마성 이슈는 존재를 하고 저평가 구간이니까 한번 정도 한두 종목 정도는 공략할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마다 대응이 다르다는 시각이신데 그래도 좀 유망한 종목을 꼽자면 어떤 기업이 될까요?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펜오션이 그래도 HMM보다 훨씬 더 유망한데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기타 범인 매수세를 보면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도홍을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 법인이 매일 뭐 몇십만 주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공시로 나오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둘 다 바닥은 맞지만 그래도 펜오션 쪽에 조금 더 무는 또 추는 좀 기우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벌크선은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비해서 경기 침체 구간에도 조금 이제 여유로운 그런 이제 수주 단골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펜오션 같은 경우에 좀 적극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공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신규 이제 선박을 발주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펜오션 쪽에 조금 더 추를 기울이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로는 7,800원에 손절가로는 6,4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아예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닥권에 와 있는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취해야 되는 것은 맞는 부분이고 반등 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쪽도 급하게 쪽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매동 보시면은 그래도 기관들의 계속적인 수급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지수 상승 때 또 금방 주가로 변환이 되면서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가려면 시장이 살아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체크포인트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테마 열고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보겠습니다. EU가 우크라이나 지원 본격화한다는 소식으로 건설 기계주가 주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계속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데모가 3%, 해인이 1%가량의 강세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안에서도 이제 건설 기계에 대해서 증권가의 긍정평가는 나오더라고요. 어떤 관점이세요? 이제 재건 이슈는 이벤트성 이슈죠. 사실 한국 기업들이 거기서 얼마만큼 사실 파이를 가져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지수 있을 때가 주가는 가장 타이트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어제 항공 쪽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재료가 나오자마자 오늘 차입 실험 매물이 엄청나게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은 한국 시장 자체는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 순간이 아마 지수가 좀 가장 이제 그 주가가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건설 기계 쪽을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이벤트성 이슈로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주들이 정말 흐름이 좋을 거다라는 건 지수의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일부 좀 이벤트성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중국, 유럽, 그 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좀 교체가 작업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건설 기계 장비 쪽의 발주가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주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거기다 인프라와 신재생 투자 마찬가지로 건설 기계도 같이 발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합쳤을 때는 굉장히 현재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구간. 지수가 조금 하락함에도 혹은 상승함에도 같이 조금 이제 붙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 찾기가 참 쉽지 않은 네.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에 주목하세요? 저는 현대 건설 기계를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종목이네요. 오늘 네. 레포트 아침에 나왔던데. 네, 오늘도 레포트 나왔는데 일단 수주 잔고, 누적 수주 잔고가 이제 거의 네. 1년 예상치에 좀 근접을 했습니다. 그만큼 누적 수주 잔고가 괜찮다는 거는 이벤트성 이슈 혹은 지수가 턴하기 시작하면은 바로바로 오를 수 있을 만한 섹터. 아직은 기대감이 있는 이벤트들이 몇 개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마찬가지로 좋은 이벤트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좀 BBB 법안도 일단 계속적으로 미뤄졌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미뤄졌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된다면 관련된 법안이 시행이 되고 미국향이 강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는 미국향도 일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생각보다 현대건설기계가 조선 쪽 기자재들도 또 많이 엮여 있습니다. 매출이 여기로 많이 잡혀 있는데요. 이런 신주 발주, 최근에 오늘도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계속적으로 LNG 발주 관련된 공시가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전자 기기를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 기자재 업종 쪽으로도 일부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가 섞여 있고 여러 가지 테마가 다 같이 긍정적인 상황이라면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과 함께 단기와 중장기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26,000원을 손절가로는 20,0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하방은 짧게 상방은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순 테마 논리보다는 실적이 정말 잡힐 만한 기업으로 이 종목에 주목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이런 관점이시고요. 또 다른 포인트 기자재 쪽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현대건설기계였는데 가격 전략 주셨나요? 네, 가격 전략은 26,000원, 네, 손절가로는 20,0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은 짧게 차트 다시 볼게요. 가격이 네. 지금 44,850원이거든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46,000원이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는 40,000원을 보시면서 제가 좀 이거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예. 한 번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위로는 좀 46,000원을 그다음에 밑으로는 40,0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상방은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44,000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단은 46,0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하단 라인 40,000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까지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주식명과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뷰 같이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